족두리봉으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힐링 노하우 솔쌤이고요. 여기서부터 맨발을 벗고 가겠습니다. 시원합니다. 아이, 예쁘죠? 두 신발 사주라고. 아, 신발? 안 사줘도 돼요. 대단하시네. 맨발로. 안 아프세요? 발바닥? 근데 기분 좋은 아픔? 아시죠? 우리 왜 아픈데 시원한 거 있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고통스럽게 아픈 게 아니고 시원하게. 시원하게 아픈 거. 이게 안 아픈 건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찔리고 부딪히고 그러면 아픈 건 맞는데 그냥 걸을 때 느낌은 아주 좋아요. 근데 발도 이쁘신데 망가지면 어쩌려고. 아니, 안 망가지죠. 발이 건강해지니까 더 이뻐지죠. 더 이뻐질까요? 어, 얼굴은 안 이뻐져. 아유, 얼굴도 이쁘신데. 왜냐면 이게 이렇게 너무 햇빛 많이 받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저는 막 다 가리지도 않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안 이뻐지는데 발은 그렇게 안 이뻐지진 않아요. 이런다고 망가지진 않아요. 저 오래 했거든요. 근데 뭐 발이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뭐 얼굴도 그냥 이쁘시네. 아유, 별 말씀을. 다니셔도. 아, 네. 나는 이게 또 가리질 못해. 답답해서도. 언제 봉구뚜 같다. 나? 네. 그랬겠지. 나도 7년 넘게 다녔으니까. 맨발로 여기 한번 내려가신 적 있어? 여기도 내려가고 북한산은 진짜 수시로 다니고 다 다니니까 보셨을 거야. 나도 나 괜히 낯이 익다. 나도. 그러니까 목소리도 그렇고 지금 얘기 가만히 들으니까는. 네. 그러니까 보시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안산하세요. 네, 네. 잘 다녀오세요. 네. 성게구리 바입니다. 어찌됐든 테레스라는 좋아. 발바닥이 아주 부들부들해서 그냥 매일 올라다녀요. 왼발이 편에 진압 뜯었는데 오늘 발이 짝짝 달라붙는데요. 스틱 대신 두 팔이 있습니다. 훨씬 편해요. 멋집니다. 축하드릴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노래. 같이 건강하세요? 네. 연예인 만난 네. 기분인데?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건강에 좋아요. 예. 네. 안산하세요? 그럼 안 되지. 너 미인만 찾아가는 것 같아. 할머니인데 무슨 미인.
정의가 바뀌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여기 맨발로만 다니시라고 내가 아 그래요? 아. 좋으니까 하겠죠? 예. 한번 해보세요. 즐겁게 진행하세요. 네. 왜 왼발로 왔지? 향로봉 가는 길에서 보는 족두리봉이에요. 올라갑니다 저는. 안 아파요? 예, 예 괜찮아요. 어, 오래 드셨어요? 예. 7년. 그런 옷이네. 밥 먹어야지. 대단하시네. 근데 처음에는 되게 돌멩이 밑에 인거 발목 아팠을 것 같은데. 아, 처음엔 다 아프죠. 그걸 견뎌야지. 아, 그러니까 처음이 시작이 있어야지. 네. 그 시작은 조금 인내하고 네. 참을 수 있어야 결과가 있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좋다는 걸 알면 네. 그걸 참을 수가 있고 그렇게 참는 중에 변화를 느껴요. 아, 이게 나 컨디션에 대한.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 신고 스틱 잡고 산행을 해본 결과치랑 네. 맨발로 하더라도 좀 짧게 하고 하산했을 때 결과치를 보시면 안 되니까 비교해 보면 느낌이 두 배가 이 효과가 느낌이 그리고 이제 몸에도 좋고 맨발로 댕기는 인사 최고 빨리 보시고 약 먹는 근데 지금 왜 안 하세요? 위를 그렇지. 고쳤다고요 맨발로? 네. 근데 왜 안 하세요? 아니 나 해야 되는데 맨발로 얼마 동안 하셨어요? 여기도 맨발로 아니 근데 얼마라기보다 여름만 되면 그랬어요. 아 근데 맨발 하니까 아니, 위장병 위 막 영유에다가 막 엄청 심했어요. 뭐 먹으면 막 토하고 나는 원래 위가 안 좋아. 예 그랬는데 그걸 싹 고쳤어 맨발로. 예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맨발. 근데 싹 고쳐놓으니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고쳐놓으면 또 안 해. 사람 마음이 네. 그죠? 급해야 해. 지금 맨발 보니까 생각나는 거야. 아, 네, 지금 생각나셨어요? 맨발 보니까. 그러니까 안 아플 때도 해야 네. 건강하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 저 맨발 벗은 사람 또 왔다 막 이랬어. 아, 진짜? 맨날 댕겨갖고.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도 막 맨발로 다니고. 아, 오래됐어요. 한 20년. 근데 그때 맨발을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 그 옛날에도 그러니까 그 20년 전에도 맨발을 걸었는데 20년 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안 걸어 네 맞아요 그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이런 잘 흙이 많은데 어 그쵸 어 맞아요 그래서 나는 청추 같은데 여성봉 에에에 그런 데가 뭐 흙이 좀 노랗잖아요 에에에 그런 데를 막 맨발로 가고 아, 언니 너무 잘하신다. 얼굴도 이쁘신데. 아, 저는 주일마다 걷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갖고 위장병도 낫고 이 산이 북한산이 네. 진짜 고마워. 아 맞아, 저도요. 북한산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어, 저도 사랑해요. 아가씨, 요 밑에 내려가면은 그 등산가게 가면은요. 네, 그 등산화 사놨어요. 네, 그거 신고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병을 많이 고쳤어요. 어, 맞아, 맞아. 신장병도 고치고. 어, 신장병도? 네, 위장병도 고치고. 곧 한번 해보세요, 또. 네, 네, 안 사나세요? 네. 이 방향으로. 세상에 이런 일. 맨발산. 맨발산. 맞은편에 참아고속길 보이고요. 잡고 가세요.
제가 조금 전에 올라왔던 바위 길도 보이고요. 족두리봉도 멀찍이 보이고요. 이게 참아 거듭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부터 탕춘대 능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5월부터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다닐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가 이제는 습관이 돼서 안 하면 허전하네요. 처음에는 마스크 하는 게 그렇게 귀찮고 어색하고 그랬는데 어느덧 체득화가 돼서 이제 안 하면 좀 허전합니다. 자유화는 됐지만 저는 당분간은 좀 하려고요. 겨울에는 이 턱 부분에 보온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오니까 사님들 너무 많으실 때는 조금 하려고요. 뭐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죠 뭐.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리고 얼굴을 좀 가려주니까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뻐 보이진 않아도 좀 덜 흉하더라고요. 앞으로 다가올 변이 바이러스 뭐 그런 거 대처하는 것도 있고 또 얼굴을 가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마스크를 하지만 또 진짜 마스크를 또 산에서 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맨발 벗고 가면 반대편에서 오시면서 저를 이렇게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입을 가리면서 피하시는 게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혹시 몸에 병 있냐고. 그래서 제가 영상에는 그런 부분을 잘 올리질 않는데 제가 무슨 큰 중병에 걸려서 진짜 바닥까지 치고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왼발을 걷는 그런 느낌으로 보는 시선도 가끔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입을 막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럴 때는 제가 잽싸게 마스크를 올립니다. 이거 진짜 마스크 에피소드인데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저를 많이 무서워하세요. 탕춘대 능선으로 쭉 내려오며 이제 탕춘대 성문에 도착합니다. 탕춘대 성암문 갈게요. 탕춘대 성암문에서 내려와서 이런 예쁜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바람 불면 모래바람이 일어서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나 몰라요. 아, 예쁘죠? 이런 예쁜 길을 걸으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으로 같이 걸으시고요. 다음 주에 꼭 와보세요. 멋지죠?
이제 장미공원 쪽으로 갈 거예요. 얼굴 안 나오게 발만 찍어도 돼요? 아, 멤버. 반가우니까. 아, 네네. 얼마나 걸으셨어요? 전 7년. 7년이요? 응. 맨발로? 네. 어디를? 그냥 산. 산 맨발 다녀? 네. 아, 지금 초보자세요? 네, 어떠세요? 저거 바뀌는데 안 아픈데 굶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발 들어보세요. 이런 것도 지금 여기가 굳은 살이거든요. 요거? 아, 이게? 네. 근데 이제 그런 데가 터질 수도 있고 발가락 터져요. 네. 왜냐하면 맨발 걸으면 찔러서 다치는 게 아니고요. 네. 찔러서 다칠 수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 내 발이 안 좋은 게 바뀌면서 터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지금 초보니까 하다가 네. 아프면 뭐 그만두지 말고요. 네. 그게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내 발에서 지금 굳은 살들 순환 안 되는 데가 어머 여기 또 있어 맨발. 네. 선생님 발 한번 막 우리 다 맨발 모여 있잖아요 지금 떼거지로. 예. 떼거지로 우리 맨발 모여 있잖아요. 아, 예. 반가워요. 예. 웰컴. 안 사나세요? 예. 네네. 아.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리고 이제 혹시 걱정되실 처음이다. 때, 걱정되실 때. 좌절하지 말고 무조건 하세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하다가 그만두더라고 다. 그럴 것 같아요. 얼마 하셨다고요? 저희는 한 달. 한 달이면 이제 앞으로 아파요. 아파요? 앞으로. 앞으로 이제 아픈 시간이 와요. 그리고 지금 얼마 동안 하세요? 맨발을? 만복 2시간. 2시간? 만복. 2시간 정도면? 만복. 아 그래도 좋아. 2시간 너무너무 좋은데 조금 더 하면 발이 자극이 더 깊이 들어가서 아플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맨날 똑같은 길 걸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똑같은 길인 건 비봉까지 막 올라다녀요? 네? 비봉까지 막 아, 그럼요. 거봐. 바위도 탄다니까. 네, 바위도 타는데 저는 이제 리지를 하던 사람이라서 괜찮은데 초보자는 미끄러 많이. 그러니까 바위는 올라가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안전한 길로 해서 오래 하시고 절대 중간에 좌절하지 말고. 계기가 이렇게. 뭐예요? 그냥 걸었어요? 네. 그냥 저는 이제 요가 선생이니까 원래 사시사철을 맨발로 살았잖아요. 사시사철을 맨발로 살았기 때문에 맨발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데 제가 이제 등산을 하면서 조금 이제 신이 오히려 더 무겁더라고요. 신이 등산화가 아, 맞아요. 굉장히 무겁고요. 답답하고요. 그리고 또 발이 안 맞으면 조금 쪼일 수도 있고 신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7년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맨발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어떻게 하죠? 겨울에도 하죠. 에? 맨발로? 오래 안 하고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고 겨울에는 또 맨팔로 해요. 팔 걷고. 그러니까 맨팔. 신 신고 오래 하셔도 좋지만 신을 벗고 짧게 하시면 더 좋아요. 짧은 시간 하시려면 신을 벗고 짧게. 그래도 아프더라고요. 내 몸이 안 좋으니까. 네. 이 발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안 좋으면 발이 더 아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네. 건강하세요. 너무 이쁘다.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안 찍어. 뭐예요 이게? 네 부수지 마세요라. 부수지 마세요. 아직 덜 썼구나. 아 엄마가 올해는 이거 해보고 싶어요. 엄마도 맨발 걷기 하고 싶은데. 아, 왜 안 하세요? 해보세요. 아 여기 저희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산에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네네네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 네 해보세요. 네. 이게 아무튼 이거 관련된 일을 책을 읽으면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네 계속 해보시고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네네 아주 좋아요. 계속해. 좋죠. 좋으니까 하겠죠? 네. 어디가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요. 네. 얼싱이라 그래갖고 지구에 접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밟고 있으면 이 지구 그 자기장이 내 몸에 나쁜 자기장 정전기 같은 거 있죠? 그걸 쫙 빨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렇게 왜 지압한다 그러잖아요. 네. 물론 그 효과도 있는데 요새는 지압보다는 어싱이라고 해서 접지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뭐 만성병도 그렇죠. 어, 그죠. 맨발 해보세요. 잘 다니시네요. 네네네. 저는 뭐 이렇게 한 7시간, 8시간 또 다니거든요. 아, 이런데 막 다녀요? 아, 그럼요. 이렇게 지금 족두리봉 갔다가 향로봉으로 해서 다 갔다 왔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우리 나이 들어선 더 좋아요. 젊은 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독소가 많으니까, 그리고 무릎에도 좋고, 정말 한번 해보세요. 강추, 강추. 네. 여기는 왕사라서 발이 엄청 따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님들하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자꾸 늦습니다. 보세요. 운동화 신으니까 어떻게 탁탁탁 이러면서 하산 때 무릎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나이 들면 못해요. 무릎 때문에. 근데 맨발은 그렇게 안 걸어요. 어떻게 걸어요? 사뿐사뿐. 사뿐사뿐. 체중을 쉴 때 발을 이렇게 콱콱 힘을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콱 디딜 때마다 무릎이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릎 아플 때도, 그러니까 등산하시다가 나중에 무릎이 좀 안 좋다? 그럼 잽싸게 신을 벗고 맨발로 걸으시면 빨리 회복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치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저씨들이 이제 저한테 혼자 오신 분들이 물어봐. 물어보는데 1년 있다가 북한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막 반갑다고. 내가 그때 선생님 맨발하는 거 보고 시작했잖아요. 내 친구들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래요. 그렇게 진짜 거부감 있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또 받아들여갖고 이 맨발의 세계로 오신 분들도 무지 많아. 조금 나이가 들잖아요. 아저씨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 뭐 꺼리낄 게 뭐가 있어요. 나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에 상관없어. 아니 근데 남에는 의식해서 안 하시는 분도 무지 많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그리고 이게 또 혼자 산행하면 너무 좋아. 여러 명이 하면 이게 보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하면 이렇게 걸으면서 천천히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면서 명상하면서 그럼 완전히 뭐 따봉이지. 너무 좋아. 꼭 해보세요. 굳은 발도 이렇게 막 굳은 살도 많이 발렸겠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은 살이 우리가 발이 안 좋으면 굳은 살이 되게 아프게 굳은 살이 베겨요. 막 깎아내야 되고 겨울에 막 터지고. 근데 이 굳은 살은 왜 건강한 굳은 살 있죠? 맨발하기에 체득화된 굳은 살. 그리고 원래는 굳은 살이 안 베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 왜 짐승들 보면 발이 말랑말랑 하잖아요. 발바닥이. 그렇죠. 곰발바닥이 다 말랑말랑 하잖아요. 개발바닥. 그러니까 원래는 안 박히는 게 정상인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말랑하게는 안 되고 굳은 살이 좀 베기는 것 같아. 몸이 이제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처음에 하시면 뭐 무좀이나 습진, 굳은 살 이런 것 때문에 좀 고통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시기만 딱 넘기면 돼요. 양상에 적절한 데다가 어디로 일로 만들어 놓고 진짜 이거 편한 데서 이거 하려고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만 해서. 근데 아 진짜? 꼭 하세요. 네? 꼭 해보세요. 파이팅. 아 뜨거워.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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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뜨거워. 이제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열치열 요법으로 땀 좀 흘리면서 독 좀 빼주겠습니다. 디톡스 요법으로 땀 흘리면서 갈게요. 아 따뜻합니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대단하게 대단하게 자꾸 늘어나는 게 빠지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네네. 괜찮으니까 다니겠죠. 신발 없이도 습관이 되셨나봐요, 이게? 네. 맨발로 하죠. 신발 신어도 되죠. 그런 사람이 좀 있어. 얼싱이, 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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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에. 지구. 얼스. 얼스에. 얼싸네. 접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네. 옛날 이렇게 노인 발바닥 보세요 이렇게 500원? 간단해 보이지 않네. 예, 예. 이게 원래 그 곰돌이 곰발바닥이 네. 고양이 뭐 전부 다 말랑말랑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말랑말랑해야 건강한 발이죠. 걔네들 몸이 날렵하고 얇죠. 아, 난 좀 뚱뚱한가? 아니, 우리는 안 된다고. 아니 아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물로 친다면 그닥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아프진 않으세요? 아유, 아프진 않아요. 이게 딱딱한 거 이런 거 아프지 않아요? 피부가 좀 약하네. 아니 그걸 왜 밟아야 되냐고요. 눈은 돋다 뭐에 쓰게요. 아, 응. 오, 이 명언이다 명언. 그러니까 눈 남자 봐야 돼요. 눈도 눈도 쓰고 내 촉감도 쓰고 네. 이렇게 하시면서 하면 정말 좋아요. 등산은 아예 없으세요? 안 씻고 왔어. 아예 왜 없겠어요. 이러고 버스 타진 않겠죠. 맨발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주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오늘 궁금러가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땀을 흘리는 건 좋지 않지만 저는 지금 물론 강제적으로 옷을 두껍게 입어서 땀을 내긴 하지만 또 운동도 하잖아요. 어싱도 하고 있고 지금 걷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는 거 그 다음에 온열기구로 땀 흘리는 거 그것과는 좀 다르죠. 여름에도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나면 오히려 굉장히 시원해져요. 근데 자꾸 이제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이러면 몸은 차가워지는데 이 속에선 또 다시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체온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아, 시원하다. 엄청 더워요. 지금 반팔 입으신 분도 많고요. 다 덥다 덥다 하면서 올라오시고 저도 사실은 덥거든요. 근데 제가 왜 두꺼운 조끼를 안 벗고 계속 덥다 그러면서 산행을 하냐면 거꾸로 건강법이에요. 제가 겨울 동안에 팔을 내놓고 추운 데서 풍욕하면서 산행을 했잖아요. 그것은 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고요. 이제 겨울은 끝났잖아요. 계속 따뜻하고 온도 올라가는 그런 계절이 오는데 이때부터는 옷을 약간 두껍게 입고 독소를 빼주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나 습관에는 거꾸로 건강법이지만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 일체형 건강법입니다. 자연 순리형. 그렇다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땀 흘리는 건 아니고요. 좀 조절을 해줘야죠. 언제쯤 땀을 좀 흠뻑 흘려주고 언제쯤 또 몸을 다시 식혀주고 추울 때는 어떻게 하고 더울 때는 어떻게 하고 그 완급을 좀 조절하는 노하우는 좀 있어야 되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열치열 이한치한 열은 열로 다스리고 추위는 추위로 다스려라 그거예요. 다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땀도 많이 흘렸고요. 왼발 많이 했고요. 왼발 전파도 많이 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